그 사람의 음악 취향을 살펴보면 어떤 사람인지 더 깊이 알 수 있다. 귀하게 매신 손님의 음악 취향에 다 같이 빠져보는 시간이에요. 나르샤의 음악 살롱. 우리 아가들 지금 가만히 있을 때가 아니에요. 빨리 고릴라 켜시고요. 이분의 웃는 모습을 보고 좋은 기를 받아가셔야 됩니다. 존재 자체만으로도요, 우리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분이죠. 김정민 씨 오셨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웃는 소리만 들어도 너무 기분 좋으시죠? 아, 이 앞에 아닙니다. 보이는 카메라가 예. 이제 단독입니다. 아, 단독이에요? 네. 오, 야. 인사해 대우를 주시면...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처음 나왔어요. 아, 저 이거 처음 모셨으니까 처음 나오신 거 맞죠? 예, 반갑습니다. 아, 진짜 이제야 저희가 매실 수 있네요. 아, 아니에요. 아, 저희가 좀 과정이 좀 있었죠, 아무래도. 아, 왜요? 뭔 과정이 있었어요? 난 몰라요. 아니, 왜 몰라요? 제가 왜? 아니, 저희 연락을 몇 번을 드렸는데 나한테요? 아니, 여기 지금 어딘지는 아시죠? 아니, 알죠. 아니, 제가 우리 김종민 이제 오빠랑 네. 우리 또 이제 샵 친구기도 그렇죠, 해요. 샵 같이 다니잖아요. 그리고 예전에도 이제 제가 뭐 프로그램 나가서 저희가 몇 번 이제 네. 촬영도 같이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저희 아카라에서 이 네. 코너에 우리 김종민 씨를 꼭 모시고 싶었는데. 아, 진짜요? 왜 이 코너?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을 드렸는데 네. 처음에 답변이 없으셨잖아요. 제가요? 아니요. 아니 제가 여러분들 톡을 보냈어요. 네. 근데 일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그거는 왜 그러지? 번호가 없는 거 없었나 보다. 그래서 없었어요. 제가 그래서 네. 우리 원장님한테까지 연락해서 제발 저 오빠 번호 좀 알려달라. 이제 그래서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그때 이제 우리가 연락이 된 거예요. 맞아 맞아요. 그게 이미 몇 개월 전이었어요. 사실 제일 처음에 연락드린 게. 근데 안 왔어요. 네, 그래서 우리 아카라 제작진 분들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우리 빨리 모셔야 되는데. 진짜요? 그게 벌써 한 9월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11월 달인데 이제 예. 나와주셨잖아요. 아유, 아닙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유, 아닙니다. 노래의 주인공인 우리 김종민 씨가 예, 예. 옆에 지금 멤버 없이 혼자서 나오셨을 때 코요테 예. 노래 전주를 3초만 듣고 제목을 맞출 수 있을까? 저희가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아, 진짜로요? 네, 자, 총 7문제가 준비되어 있고요. 7문제. 근데 사실은 네. 뭐 타이틀곡이나 뭐 후속곡 정도로만 하면 충분히. 그래요? 왜냐면 제가 녹음할 때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들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 그래요? 자신감이 네. 지금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자,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총 7문제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예, 예. 자, 그렇다면 첫 곡 가겠습니다. 좋습니다. 아, 이건 알죠? 아니, 안 치셔도 돼요. 꺼주세요. 아, 뭘? 아니, 좀... 정답, 왜 시간 벌어요? 아, 시간 버는 게 아니라. 아, 빨리 와. 자, 하나, 둘. 순정. 아, 너무 그래. 자, 다음 곡. 1초만 들어도 알았죠. 비몽! 이야. 아. 자, 비몽. 오케이. 자, 다음 곡. 뭐야, 이거? 파란! 잘하는데. 자, 예. 다음 곡. 시련! 입모양 왜 그래? 시련! 자, 정답! 다음 곡 주세요. 패션! 와, 대박! 야, 대박이네! 야. 자, 다음 곡! 뭐야, 열정! 자, 뭐야? 열정, 뭐, 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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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죠? 오케이. 대박! 다음 곡! 뭐야? 오! 자, 뭐야? 하나! 둘! 뭐야? 셋! 자, 이렇게 해서 총 7문제 갔습니다. 자, 마지막 곡에서 지금 뭐야? 제목이 뭐야도 아니고. 자, 이렇게 오늘은 살롱 미션 김정민 씨가요. 예. 코요테 노래 제목 맞히기 퀴즈에 도전했는데 여러분들 7문제 중에서요. 6문제를 성공하셨어요. 네. 이거 마지막 문제 못 맞춘 거는 굉장히 지금 타격이 큽니다. 굉장히 타격 큽니다. 그죠? 예. 크실 수밖에 없어요. 예. 자, 다른 건 다 맞히셨는데 틀린 노래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주세요. 자, 요거 기회 드릴게요. 자. 네. 아, 이제 알았죠. 자, 아시겠어요? 예, 자, 예. 뭐예요? 하나, 둘. 표정입니다. 표정. 그렇습니다. 예. 표정 이 노래를 틀리시는 게 말이 안 돼요.
이거 신곡이잖아요. 신곡이라 많이 못 들었어요. 아니 아까 왜 말이 달라요? 녹음할 때 많이 들은다면서요. 그 다른 건 녹음할 때도 공연할 때도 많이 하니까. 아, 알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래서 음악으로 김종민 씨를 알아가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 텐데요. 네. 가장 처음으로 이제 만나볼 노래가 있습니다. 가수 김종민, 예능인 김종민 이전에 네. 뭐 워낙 유명하시죠. 댄서 김종민이 있었다. 그렇다면 김종민에게 댄서의 꿈을 갖게 한 노래는 어떤 곡입니까? 일단 서태지 와이드의 나나라입니다. 와. 야, 이거는 진짜 와우. 음악 문화의 혁명이었습니다.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춤에 대해서 관심이 생긴 건 언제였던 거예요? 이 서태지 와이들 선배님들의 그 나나라를 할 때 헤어로 춤을 이제 처음 친구들한테 이제 좀 배우면서 본격적으로 좀 약간 좀 힘있는 춤을 추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무리 배운다 그래도 네. 기본적으로 내가 박치가 아니고 네. 춤을 좀 출 줄 알아야지 네. 이게 관심이 생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원래 그럼 기본적으로 좀 춤이 되셨나 봐요? 아니요. 춤이 아니야 됐어요. 좀 박치 이런 스타일? 박치, 몸치 뭐 다 있었어요. 오. 네. 옛날에 그 연습할 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모델하우스 있어요. 그 아파트나 이런데 이제 모델하우스 하려고 하면은 그 앞에 약간 좀 이렇게 무대 같이 이렇게 해놔요. 그리고 좀 공터가 좀 있잖아요. 예, 마루 그쵸? 같이 이렇게 해놨는데 거기서 밤에 그런 데서 이제 브레이크 댄스 하고 그러면은 안 다치니까 그런 데서 연습 많이 했어요. 김성희님께서요, 종민이 오빠 네. 예전에 수영가 도봉인가 이쪽에서 엄청 유명했다고 알고 있는데 예. SM 오디션도 합격하셨다고 하는데 그 합격한지 모르고 안 갔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수유리 도봉동 맞아요. 맞고 이쪽에서 그럼 유명하셨던 게 맞네요. 뭐 유명하진 않았는데 뭐 그렇게 유명하진 않았고요. 아니 송희 씨가 아는 정도면 뭐 유명했던 것 같은데. 예. 그리고 이제 SM 오디션 합격한 거는 뭐 이수만 선생님이 놓쳤다 막 이런 게 그건 아니고요. 네. 그때 담임 선생님께서 네. 니네 춤추니까 한번 거기 오디션 한번 봐라. SM. 그때가 이제 H.O.T. 나오기 전이었죠. 아, 그 이전이구나. 네. 더 어려서 가지고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갔는데 네. 춤을 췄는데 그때 매니저님께서 네. 그럼 이제 지금 쳤으니까 네. 그 유영진 선배님 댄서를 시작해라. 와. 근데 우리는 가수 오디션이었는데 댄스 하라고 하니까 우린 떨어졌구나. 그리고 그것까지 갔는데 또 막 멀고 이러니까 안 갔거든요. 그때 이제 그때 멀어서 안 갔다고 하긴 너무 SM에 합격이 됐는데. 그리고 그때 이제 유영진 형님 댄스 하시던 분이 이제 희준이 형 뭐 강타. 그쵸. 그때 했다고. 야, 그때 그럼 만약에 바로 아무리 멀었어도 갔다 하면은 네. 또 상황이 달라졌을 수도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어쨌든 SM에서 알아보신 건 맞습니다. 맞아요. 그건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 뭐 백통키스라고 해서요. 네. 뒤로 이제 하는 건데 이렇게 네. 뒤로 그때 세면바닥에 머리를 붙여가지고 아직도 생각이 나요. 아 오디션 보실 때요? 네, 거의 뇌진탕 수준이었는데 안 아픈 척 하느라고 어떡해. 아니 프로네. 프로야.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 김종민 씨 춤도 뭐 워낙에 잘 추시지만 보컬 실력이요. 여러분들 굉장한 고음의 능력자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그러실 텐데 자 그렇다면 김종민이 노래방에서 가장 많이 불렀던 노래는 어떤 노래예요? 저는 김동규 선배님의 나만의 슬픔. 와우. 이거 고음 끝판왕인데. 이 노래 너무 좋죠. 근데 이 노래도 사실은 왜 그 우리 김한규 선배님처럼 네. 김한규 누구야 나와. 이게 앵간히 보컬이 네. 받쳐주지 않으면 부르기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저도 부르기 힘들었어요. 부르기 힘들지만 좋아하는 네. 노래. 좋아하는 노래. 제가. 김지선님 조금만 불러줘요. 너무 듣고 싶다. 조금만요. 네. 그녀를 만나서 내 얘길 묻거든 그저 난 잘 있다고 대답해줘. 뭐야? 김동균 줄. 저 이렇게 어렸을 때 많이 따라했어요. 소리가 엄청 좋으신데요. 아닙니다. 아니 지금 네. 우리 여기 옆 채널 컬투실 박선주 씨가 출연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아, 저요?
근데 박선주 씨가요, 코요태 김종민 씨가 레슨 받다가 도망갔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어서 기사가 엄청 나타났는데 왜 도망가셨어요? 왜 왜? 엄청 혼나가지고. 아 워낙에 그리고 약간 하드 트레이닝을 조금 하시는 편이잖아요. 네, 좀 이렇게 좀 잘 가시셨는데 제가 자주 늦었거든요. 아 잘못했네. 혼날만 하네. 숙제도 좀 안 해가고. 아이 그래요? 네. 자 이어서 이제 세 번째 노래 만나볼 텐데요. 이번에는요. 아 이거 뭐 언젠가는 웃는 얼굴은 우리 그 종민 씨한테도 힘들고 지치는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닙니까? 네, 언제든지 언제나 네. 그럴 때 힐링이 필요할 때 듣는 노래인데요. 네. 자 어떤 노래를 골라주셨나요? 아 손성훈의 내가 선택한 길입니다. 아 나 결코 쓰러지거나 힘없이 견디지 야 이 노래 야 이 노래 선곡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 이 노래 지금 들으면서도 뭔가 막 뭐가 끓어오지 않아요? 여기 심장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거나 내가 이 제가 춤출 때도 힘들 때 어차피 내가 발 들였는데 네. 막 포기하고 싶고 막 안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아 좀 지쳐 쓰러질 것 같을 네. 때. 그때 그냥 어차피 나는 여기서 죽을 거다. 네. 어 나는 여기서 끝낼 거다. 네. 이런 마음을 갖게 했던 노래. 지칠 때마다. 아니 MBTI가 어떻게 되세요? 저 INFP인가? INFP. 아니 왜냐하면은 네. 이게 보통 네. 이게 100%는 아니지만 네. 이 성향이 어느 정도 네. 저는 좀 일치한다고 생각해서 아, 보통 이제 이렇게 발을 들였을 때 아 나 힘드니까 딴 거 해야지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네. 저도 아인데 네. 이게 누가 이긴 한번 해보자 이런 게 조금 있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그럴 때 이런 노래로 약간 파이팅을 하셨나 파이팅 봐요. 있어요. 예. 무슨 뭐 힘든 일만 있으면 이 노래 많이 들었던 거 같아요. 아 그러셨구나. 예. 자 이번에 이제 만나볼 노래가 네 번째 김종민 씨의 플레이리스트인데요. 네.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노래를 알아보면 네. 이게 우리 김종민 씨의 근황을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런 선곡을 부탁드렸습니다. 네, 그렇다면 최근에 가장 많이 듣는 노래는 어떤 곡입니까? 윤종신의 오래전 그날입니다. 교복을 벗고 아니 당최 오늘 선곡들이 잠깐만 서태지 갔다가 김동규 갔다가 윤종신으로 왔습니다. 이게 지금 최근에 많이 듣는 노래인데 네. 오래전 그날이라 하면 과거형이에요 지금. 네. 왜 이 노래 많이 들으시는 거예요? 아, 사실 종신이 형 거 말고 네. 그 폴킴 씨가 그 뭐야 그 앞 거기 있어요. 그 뭐죠? 그 아프라 갑 뭐 그 있잖아요. 폴킴이 아프라카는 뭐예요? 아니 그 방송 그 있었어요. 예. 그 거기서 이제 했는데 노래 했는데 지영이 누나가 막 우는데 아 그걸 보면서 네. 옛날 생각이 막 나면서 아 폴킴이 부르는 이 노래에 백지영 씨가 우는 걸 보고 네. 김종민 씨가 감동을 받아서 예. 가슴이 뜨거워졌다 지금 그 얘기죠? 맞아요. 제가 맞게 해석한 아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옛날 생각도 나면서 네. 추억이 막 생각나면서 세월이 빠르다 하면서 감성이 적게 했던 노래. 이 노래 나온 지 거의 어언 20년 됐나? 20년 진짜 넘었죠. 오래됐잖아요. 20한 5년 됐을걸요? 그때도 20년. 이 노래 좋아하셨어요? 예, 어렸을 때도? 어렸을 때도 이 노래 좀 좋아했었어요. 아. 자, 아직 마지막 노래가 하나 남아 있는데요. 네. 언젠가 우리 김종민 단독 콘서트를 한다 하면은 네. 그때 마지막 노래로 부르고 싶은 노래를 여쭤봤습니다. 네. 과연 어떤 노래입니까? 아, 마지막 노래는 네. 엄정화의 포이즌입니다. 야, 포이즌까지 갔네 이제. 오래전 그날 갔다가 지금 포이즌으로 왔어요. 자 그렇다면 이 노래 우리 김종민 씨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곡인지 궁금해요. 어떻게 보면 김종민이라는 사람을 방송국의 존재감을 알린 V맨. 네, V맨으로 이제 처음 저의 존재가 딱 드러났던 곡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뭐 여러분들 난리였습니다. 우리 김종민 씨 예. 진짜 난리였는데요. 그렇다면 단독 콘서트의 그 엔딩 무대에 우리 엄정화 선배님이랑 같이 무대에 선다면 예. 정말 가장 베스트 아닙니까? 맞습니다. 너무 베스트죠. 저도 그때 어린 시절에 봤던 그 김종민, 춤추는 김종민이 너무 명확하게 떠올라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멋있게 활동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 그냥 활동, 그때는 멋있었는데. 아니요. 지금까지 활동하는 게 멋있는 거예요. 아, 예. 에러.